코로나19 여파로 또 끊겼던 크루선의 부산항 입항이 서서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어제는 부산항 개항 이후 처음으로 크루즈선 네 척이 동시 입항하면서 4천 명이 넘는 관광객이 쏟아졌는데요. 지역 상권에도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승선원 800명을 태운 4만 톤급 크루즈선이 부산항으로 입항합니다. 부산항 국제여객선 터미널은 크루즈 승객들로 붐빕니다. 일본을 출발한 크루즈 선박 4척이 부산을 기항지로 잠시 입항하면서 외국인 4,600여 명이 부산에 쏟아져 나온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3척, 저 멀리 영도국제여객터미널에 또 한 척의 크루즈가 기항하면서 부산항 개항 이후 최초로 크루즈 4척이 부산에 동시 입항했습니다. 여행객들은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부산타워와 비프 광장 등 부산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일본에서 처음 와서 기뻐요. 맛있는 야키니쿠가 타니까. 외국인 관광객을 기다리던 상인들도 들뜨긴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전에 비해서는 약간 안 되는 편이었는데 크루즈 들어오고 나서는 약간 좀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이 약간 있어요. 올해 부산에 입항 예정인 크루즈는 모두 118척, 17만 명이 부산을 찾을 예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직후 전멸했던 게 지난해부터는 조금씩 회복세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부산항 크루즈 입항이 증가될 수 있도록 부산항만공사에서는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세계를 돌며 기항지에서 체류하는 크루즈선 입항이 조금씩 늘면서 움츠러들었던 관광산업과 지역 상권에도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